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참 충격인데요. 과연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떤 대책이 시급한지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상태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자해 인증샷. 네.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 거고 네. 이런 그 일종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네. 이게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무엇인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네. 과거보다 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상담할 때도 그런데 이생망이라는 게 정말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요한 요즘 유행어거든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아. 그래서 왜 이번 생에는 망했냐 그러면 더 살기도 힘들고 예. 더 외롭고 예. 더 기대에 대한 부담도 크고 예.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예.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도 이제 잃은 것 같고 예. 그런 것의 한 형태로 아이들이 자기가 싫다는 표현을 그야말로 손목 꿇기 예.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청소년 자해 인증샷 네. 이게 이제 SNS상에서 네. 그 번지고 있는 이유가 네. 뭘까요?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내가 싫어서 네.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데 이거를 또 아무도 몰라주면 네. 더 외로워지니까 네. 사실은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서 사실 인증샷을 하죠. 네. 네. 근데 그게 또 너무 가까운 사람이면 꼬치꼬치 캐묻고 막 힘들게 할 거니까 더 걱정하고 계속하고 네. 하지만 이제 인터넷상에서 또 인증샷을 알려서 너도 하냐 나도 한다. 어허. 동질감이 느껴지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느슨하지만 어허. 부담 없는 이제 연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이게 참 뭐 유행이라고 하기에도 끔찍하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일종의 자해 시도는 맞잖아요. 네네, 인증샷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거짓말로만 네.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상처가 남잖아요. 네. 자기 몸에도 남고 마음에도 남고. 네. 그런데 이 대책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학교에 가서 또는 어떤 조사를 할 때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좀 좋다고 말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 보면 네.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내가 좋다, 내가 부모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다 하는 애들이 정말 적어요. 열 중에 한 두세 명밖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는 나를 좋아할 만하다 생각하지 나머지 상당한 아이들이 실망을 했다, 뭐 입시 포함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나는 내가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까 이게 이제 어른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종의 자존감이 뭐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네. 많다는 네. 얘기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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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그 진행이 되면 네. 사실 나중에는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예. 이렇게 청소년기에 암울하게 지냈던 경우 예. 뭐 프리터가 일을 직장을 안 갖는다든지 예. 뭐 1인분 인생 혼자 살겠다든지 예. 굉장히 암울한 청년들의 미래로 이어지는 예. 그런 결과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좀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노래 잘하고 뭐 춤 잘 추고 또 예. 그림 잘 그리고 문학 잘하는 아이들까지도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예. 아직까지도 한국 우리 사회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살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네 머무르니까 청소년들 사실 너무 실망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 청소년들은 일단 네. 그런 어떤 극심한 경쟁에서 붙은 상처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상처로서부터 훼손된 자존감 네. 때문에 생기는 상처.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상처. 예, 그 상처. 네. 거기다 또 덧붙여서 자기가 또 자해까지 하면서 네. 오는 그 거기서부터 오는 상처. 네. 이런 삼중의 상처를 함께 지니게 되는데 네. 이거를 지금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예. 좀 편안하게 만나서 편안한 예. 얘기를 하고 예. 만남과 대화를 갖고 싶다는 건데요. 예. 우리의 예측과 매우 다르게 학교 선생님 너무 바쁘고요.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아... 주말에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른들은 애들이 얘기를 거부한다고 하시지만 예.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한다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해서 예. 사실 이제 아이들도 어른과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 이제는 이제 무기력해지고 사기가 꺾인 그런 상태에 할 수 있는 게 나를 괴롭히는 것밖에 없다 이런 예.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네. 일단 가정, 네. 학교, 네. 사회. 네. 이 각자가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가정에서는 네.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예. 한국이 15분 얘기하는 가족이 없대요. 하루에 15분 얘기하는 가족이 없대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주말에 잠깐 얘기하고 외식하는데 그때는 아주 무거운 질문만 한대요. 성적 관리가 잘 되냐, 등수 올릴 것 같으냐. 예. 사실은 가족에게서 대화가 살아나야 되고 예. 학교도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바쁘다 그러고 예. 학교도 성적 위주로 되다 보니까 예. 진짜 아이들의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사회의 구조가 필요한 것 같고 예. 정부가 사실 이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건강 쓸데도 조사하고 복지부도 하고 교육부도 하고 여가부도 하지만 예. 좀 더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더 다양한 사회적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네. 것대로 한다면 가정에서 일단 네.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네. 말 자체가 좀 터져나올 수 네. 있게 가정에서 네. 해줘야 되고 네. 학교는 기본적으로 좀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그럼요. 사실 너무 옛날 그대로거든요. 예. 아이들이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예.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오직 공부만 그러니까요. 강조하다 보니까 예. 또 그것이 또 아이들 사이에 서열화되다 보니까 예. 학교는 정말 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가는 곳이 됐거든요. 예. 네. 그럼 이 사회가 이제 뭐 아까 복지 네. 뭐 이런 얘기는 네. 하셨는데 네. 사회가 해줘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세대 새로운 세대는 달라졌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새로운 세대 애들은 배고픔은 상처가 아닌데 예. 외로움은 상처가 된다고 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런 부족한 지지와 정서적인 어려움을 알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사교육 2.6세거든요. 너무 예. 그러니까 심하죠. 사실은 예.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시달려서 예. 이미 중학교 들어오기 전에 예.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메마른 정서 상태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또 아파트 사니까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사실 못질 해본 친구도 없고 예. 뭐 톱질 해본 적도 없고 꽃 키워본 적도 없고 이런 메마른 상태에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크고 있다. 예. 이런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서 예. 아이들이 정말 친구가 놀 수 있고 예. 청소년기 때 여행 갈 수 있고 예. 청소년기 때 책 읽고 있을 수 있고 우리 예. 한국 청소년들의 독서 실태 보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1년에 한 권. 예. 입시와 무관된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고 예.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는 애들이 많은 그런 예. 현실에서 예. 아이들에게 정말 사회가 희망이 되려면 책도 읽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예.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예. 나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발견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나 괜찮다라고 생각할 텐데 예. 한국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 괜찮다, 나는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할 기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나마 네. 이 정부라든가 지자체, 그러니까 네. 사회에서 이 학생들의 어떤 그 마음들을 네. 좀 품어줄 수 있는 정책들 네. 어떤 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우리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도 조사가 되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 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국가가 책임을 갖고 3년 내지 5년마다 조사하는 그런 실태 네. 조사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간을 열어놓고 네. 여러 가지 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엄청 많은데 네. 안타까운 것은 올 수 있는 애들이 없는 거죠. 아, 이건 입시 때문에 충격이네요. 입시 때문에 네.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서 정말 저희는 교육부에서 하는 위센터도 있고 예. 복지부에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예. 또 여가부에서 하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예. 것이 있는데 사실 올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친구들이 너무 적은 게 안타까워서 예. 좀 아이들이 상담도 받고 여행도 가고 자신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예. 시간이 허락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용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아니 이 정부가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사실 예. 비용을 없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시청자들께서 이 부분을 진짜 확실히 아셔야 되겠네요. 네, 네. 일단 아이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생각이 되면 네. 그것을 꽁꽁 숨기기보다는 편안하게 한번 찾아가서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라도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교수님과 네.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